자, 이번 시간에는 개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개발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development이고 건축에서 온 말입니다. 건축에서 건물을 짓을 때 개발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럼 개발 도구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죠. 우리의 수업의 맥락에서는 HTML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 때 그것을 도와주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그게 개발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개발 도구로는 뭐가 있었냐면 에디트. 자, 에디트는 편집기죠. 즉, HTML 파일을 편집하는 윈도우의 경우에는 메모장, 맥의 경우에는 텍스트 에디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죠. 자,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셔도 됩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 쓴다고 해서 못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이제 사이트가 복잡해지고 여러분이 작성하는 그 웹페이지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런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금방 좀 많이 지쳐요. 힘들고. 자,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도구는 이 아톰이라고 하는 도구를 저는 이 수업에서 선택을 해서 할 건데요. 이 아톰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 깔리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브라켓이라는 것도 괜찮은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아톰이라고 하는 에디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좀 저한테는 중복되는 일이니까 여기 링크를 걸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톰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부터 소개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설치하는 내용도 여기 있고요. 설치한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에밋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에게 패키지가 무엇이고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요걸 보시고 에밋을 설치하시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따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영상들 잘 보고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개발 도구를 배우고 싶지 않다.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지금까지 하시던 방식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에밋이 아니죠. 아톰을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뭐 맥도 비슷할 거고, 그리고 리눅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무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선택하시면 파일 메뉴로 들어오셔서 그럼 그 중에서 Add Project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을 진행해왔던 바탕화면에 있는 실습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폴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파일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메모장이나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파일을 여러 개를 편집할 때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막그 창이 막 어지럽혀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싶은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른 파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탭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으로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중으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뷰로 가셔서 뷰로 갈 필요 없죠. 여기서 2.html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그중에서 split right라는 것을 누르면 split은 쪼개다는 뜻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분할돼서 왼쪽과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다중 편집 환경을 또한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뭐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장점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개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백미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에밋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에밋을 설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패키지의 밑에 보시면 에밋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처럼 있으면 여러분들 설치를 하신 겁니다. 예.
이거 못한다고 해서 이후에 나오는 실습 못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는 그냥 악세사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작성했던 이 index.html이란 파일을 제가 그대로 emit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는 오른쪽 클릭, new 파일을 해서 여기서 index.2.html 이라고 해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죠. 자, 근데 이 파일은 오른쪽 화면으로 옮길게요. split right. 자,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에 emit을 이용해서 제가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이 닥타입 html 요거는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코딩할 때 이렇게 꺽쇠하고 html하고 꺽쇠 닫고 요걸 했잖아요. 그리고 닫히는 태그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코딩할 때 이 마크업 태그는 열리는 태그가 있으면 닫히는 태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열리는 태그 작성하고 닫히는 태그를 바로 작성해주세요.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 쭉 쓰고 나중에 닫히는 html 태그를 넣으면 여러분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열었으면 닫히는 태그부터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emit이라는 도구를 깔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자, html이라고만 입력하세요. 그리고 캡스락이라는 키와 숫자 1번 키 사이에 탭이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자, 그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완성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에디팅하는 포인트를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놔주죠. 거기서 여러분들 엔터 치면 바로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이틀 탭 키를 누르면 html은 수업 소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eta라고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주죠. 캐릭터 셋은 utf8. 자, 근데 이 meta 태그 같은 경우는 닫히는 태그가 꼭 필요하지 않은 태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태그는 닫히는 태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런 태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 여기 있는 타이틀과 meta는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헤드 태그 안에다 넣고, 그리고 body라고 하고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body 태그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왼쪽을 한번 보세요. h1 태그 밑에 a 태그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h1 태그하고 탭하고 a하고 탭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h1 꺽쇠 A, 그리고 탭. 뭐가 잘못했네요. H1, 꺽쇠, A, 탭. 버그가 있나봐요. 뭐 버그 있으면 그냥 하는 거죠. 자, 그리고 A, 탭.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ndex.html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html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왼쪽과 똑같이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olli 태그가 있죠? olli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olli. 근데 li 태그가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그러면 곱하기 4. 자, 별표는 곱하기란 뜻이에요,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리고 탭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li 태그가 한 번에 네 개가 생기죠. 자, 그리고 a 탭 한 다음에 1.html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술 소개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li에다가 a를 누르고 탭 키를 누른 다음에 2.htm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편집을 하려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마우스를 이렇게 조준해갖고 딱 클릭할 수도 있고 키보드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 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패키지라는 부분에 emit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emit을 사용할 때 단축키를 지금까지 이용했어요. 탭이라고 하는 그 단축키들에 대한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next edit point라고 되어 있고 단축키로 alt와 control을 누른 상태에서 right allow 키를 누르라. 즉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next edit point로 이동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다음 편집하는 포인트는 분명히 여기일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 이거 좀 정교한 얘기입니다.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바로 다음 편집 지점으로 워프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본 문법이라고 하고 다시 컨트롤 알트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여기로 가는데 저기가 여러분들 에디팅 포인트가 아니면 그냥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일로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A를 입력하고 탭 누르고 3.html 그리고 다시 컨트롤 알트 오른쪽 화살표 하이퍼 텍스트와 속성 자 그리고 4.html 하이퍼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마치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스 뭐 아레한글이나 또 워드 같은 프로그램처럼 눈으로 보면서 직접 뭐 글씨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뭐 드림이버라든지 나무 웹 에디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시는 것처럼 태그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졌기 때문에 직접 태그를 작성하는 것이 대세예요, 요즘에는. 그리고 HTML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개발 도구의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메모장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 고생을 좀 하셨으면 아마 이 에디터를 봤을 때 굉장한 쾌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자, 저는 이 지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할 때 만약에 제가 이 에디터를 아톰 같은 에디터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건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배워야 될,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였을 뿐인 겁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웹페이지를 이것저것 만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뭐 좀 거창한 얘기지만 절망감이 축적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절망한 상태에서 이런 에디터를 여러분들에게 살짝 제가 제시해주면 여러분은 이게 배워야 될 그냥 공부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희열이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효율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학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는 것, 무언가를 덜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이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도구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익히고 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도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발 도구는 개발 도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발 도구의 개발 도구 자체가 갖고 있는 배우는 복잡도가 이만큼이면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복잡도는 그냥 이거가 돼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개발 도구를 배우는 데 들어가는 복잡도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도구를 배워서
여러분의 이렇게 복잡한 프로젝트를 한 요만하게만 만들어줄 수 있어도 이 개발 도구는 배워볼만 한 겁니다. 도입해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 도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좋은 개발 도구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가 본질인데 얘 때문에 프로젝트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정 수준의 공부, 적정 수준의 도구 선택하는 거 물론 어렵지만 또 우리가 현명하게 균형을 잡고 잘 숙고해야 될 문제라는 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발 도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태그들을 살펴보겠습니다.